서울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내렸습니다.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 값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 규제가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고 3기 신도시 발표 등 정부의 수도권 공급의 계획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음마아파트.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7억 원에 팔렸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3억 5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송파구 잠실 일대도 마찬가지. 3개월 전보다 2억 원가량 내린 급매물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하락했습니다. 전주보다 0.09% 내리면서 5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4구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종로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른바 계단식 하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하락한 호가가 유지되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안 돼 가격이 더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3기 신도시 발표 등 수도권 공급 계획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 뭐 시세의 약세가 예상되고요. 특히 이제 명절 전에는 뭐 큰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동안 있었었기 때문에 서울 전셋값은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되는 등 입주 물량이 늘면서 0.12% 내렸습니다. 서울기네TV 유민호입니다.